네, 다음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가족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서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혁신도시로 이전했거나 이전할 공공기관의 가족들이 대구를 찾았습니다.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대구시가 초청한 것입니다. 아침에 출발하실 때에 서울에 비가 많이 와서 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오시는데 불편함은 없으셨습니까? 예. 이틀 동안 대구에 머물며 대구 명소와 혁신도시 등을 둘러보는 이 행사는 지난 2007년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와보니까 첫인상도 좋고 대구란 도시가 굉장히 깔끔하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대구시는 가족 정착비, 학업 성취비, 출산 축하금 지원과 아파트 우선 분양, 취등록세 감면 같은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무 여건이 좋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생활 편의시설이 빨리 조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으며 연말에 되면은 교통 편의시설이 되도록 교통을 대중교통 수단을 정찰을 할 것이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정착률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기관이 이전한 지 6달이 지나 정착비를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 직원은 635명에 이르지만 가족이 정착해 지원금을 받은 직원은 70명으로 10%를 겨우 넘는 등 정착률은 넉넉히 잡아도 20% 됩니다. 교육 여건, 그다음에 주거 여건, 그다음에 문화적인 여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고려의 대상이 될 텐데요. 제일 우선하는 게 이제 교육 여건이죠. 이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 직원과 가족들의 대구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치밀하고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서성훈입니다.